마인부 등장 후 4년 뒤 일 안 하고 수련만 하던 손오공은 농부가 되었습니다. 저 좋다. 가리니 코이츠 운전시키 그래. 꼬마한테 운전시키는 손오공. 이유는 자기가 밥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갑자기 힘자랑을 합니다. 사실 손오공은 누구보다 수련을 하고 싶어 하지만 고쿠사 약속다베 참도 시고도 시대 카메 카세구다. 치치와의 약속으로 뭐라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세상 돌아가는 걸 깨달아버린 손오천. 한편 어느 우주의 한 행성 웬 스핑크스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조금 지방분이 高いんだよね今回は半分だけにしておいてあげるよ. 미식가 마냥 음식을 평가하더니 행성을 반만 없애버립니다. 美味しかったんじゃないんですか? 미르스様. 상태의 심각성을 느끼는 개왕신들. 한편 지구에선 미스터 사탄이 세계 평화 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는 미스터 사탄은 손오공에게 1억 제네를 기부해줍니다. 이로써 한동안 놀구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북쪽 개왕을 찾아온 손오공. 나니요 신이테 시교니 기맛된자. 1억 제네를 번 손오공은 수련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현 시대에 맞게 트레이닝복으로 장착. 한편 베지터는 트랭크스와 한 약속을 지키며 열심히 아빠 본분을 지키는 중입니다. 그 와중에 열심히 여러 행성에서 깡패지터의 고양이. 마즈이 지순이 마즈이소 39년ぶりに 아노오카타가 파괴신 비루스사마가 매우 사마사네테이르. 그의 정체는 바로 파괴신 비루스였습니다. 별과 생명을 파괴하는 신이었던 것. 한편 집으로 돌아온 베지터. 카카로토 코노 우리가 미토메타 사이쿄노 사이야진 오레와 이츠마데모 넘버2노 자니아 만지테이루 츠모리와 나이도 코노 우츄노 스베테노 약소 코에테 究極の 넘버1になってみせる. 이제는 넘버2가 지겨워진 베지터 포부를 다져봅니다. 何度見ても星の爆発は気分がいいね. まだ誰も見たことのない究極の戦士この僕を楽しませてくれるすごいやつ. そいつの名前は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 비루스가 39년 만에 잠에서 깬 이유는 예언 물고기로부터 강적이 나타날 거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それで生き残ったサイヤ人はどこにいるんだ? 生き残ったサイヤ人は地球という星にいるようです. 본격적으로 초사이어인 갓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보니 프리저에게 사이어인들을 멸망시키라고 시켰던 건 비루스였으며 그런 프리저를 쓰러뜨린 손오공의 존재까지 알아냅니다. 한편 지구에선 오랜만에 모인 전사들, 다들 부르마의 생일 파티에 갑니다. 소야 부르마사, 탄조미데 이따에 いくつになったんすか? 크릴, そんなこと教えるもんですか? 크릴은 결혼 어떻게 했냐? 한편 북쪽 개왕이 사는 곳에 도착한 비루스. 파리가 파괴신 띠아츠카. 파괴신에 대해 개왕님에게 이미 살짝 얘기를 들은 손오공. 確かに 強そうだ. 걔도 全く 기억 간지네. 不思議な 야츠. 오라 난카 와크와크 시てきたぞ. 따라온 일행을 비루스로 착각하는 손오공. 久しぶりだね 北の海王. 무려 327년 만에 만나는 둘. 今回はまたなぜこのようなところに? ちょっとそこにいる サイヤ人に用があってね. 숨어있던 손오공의 존재를 눈치챕니다. 어스 오라고쿠. お前もいい親父なんだから 挨拶ぐらいきちんとしろ. 손오공은 개왕이 없었으면 솔직히 인생 망했다. その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っていう存在を知ってるかね? 당연히 손오공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미르스様 帰りましょう. やはり予知夢などではなく ただの夢だったのですよ. ちょっとだけでいいからさ オーラと試合してくんねえかなです. 결국 저질러버리는 손오공. 何億年も生きてきたけど そんなユニークなセリフを聞いたのは初めてだよ. いいよ? じゃあ力を見せてやろう. 도복으로 갈아입고 온 손오공. 초사이언으로 변신합니다. 그래가 슈퍼 사이어진다. 눈 감고 뒷짐지고 상대에도 여유롭게 피해버립니다. 하품까지 나와버렸. 좀기대してたんだけどね. 가까리다나. 이코오카 위스. 자존심 상한 손오공은 초사이언 2로 변신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 대도 맞추지 못합니다. 전부 見せちゃいなよ. そうじゃないと破壊神の力は見せてあげないよ. 결국 손오공은 최후의 수단인 초사이언 3로 변신합니다. 내가 최고의 슈퍼 사이야진 3다. 그럼에도 간단히 공격을 막아냅니다. 에네르기파도 소용없었습니다. 꿀밤 한 방으로 멀리까지 날려보내고
가볍게 눌렀을 뿐인데 변신까지 풀려버립니다. 그렇게 떠나는 비루스와 우이스. 한편 지구에선 결국 부르마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베지터. 베지터요, 가요다. 가요다도? 가요가 오래니 난노요다. 승우니 서고에 하카이신 비루스 사마가 이크. 하카이신 비루스? 기타코토노 아루 나마다다. 계양님은 베지터에게 절대로 절대로 비루스를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하지만 소노공은 다시 지구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카카로트가 단 두 방에 당했다는 얘기에 떨고 있는 베지터. 그런 베지터 앞에 비루스가 나타납니다. 덤비지 말랬는데 바로 덤비는 베지터. 과거 어렸던 베지터는 사실 비루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노예 부리듯 부리고 있는 비루스의 모습을 말이죠. 그때도 똑같이 당했었던 베지터. 그때 나타난 부르마. 베지터! 그런 게 나이! 여성에 대해 부시스케잖아요, 베지터 오지. 도야라 조금 너미스기타 미타이데스네, 카레. 그렇게 파티를 즐기러 가는 부르마와 비루스, 우이스. 그렇게 모두에게 베지터의 친구로 소개되는데 지구의 운명이 걸린 야무치의 터세. 다행히 비루스는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남자였습니다. 지구의 평화를 위해 비위를 맞추기로 결심한 베지터. 이번엔 눈치 없는 잼민이들이 방해합니다. 열받은 비루스 때문에 직접 문어까지 잡아 타코야끼를 만드는 왕년의 사이어인의 왕자. 하지만 미스터 부우는 자기 거라며 침을 발라버립니다. 식탐에 허세까지, 이건 못 참지. 결국 비루스와 부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약해졌다 해도 그 부우를 에다루드 쓰러뜨립니다. 덴데! 何をそんなに恐れている。デンデ！これまでに感じたことのない気を感じます。부우가당하자ジェミニ들이나서봅니다。スーパーヒーロー、ゴテイクの登場。하지만역시상대가되지않습니다。子供の遊び相手をしている気分じゃないんだよ。傲慢だって、プリンくらいで大騒ぎしやがって。僕は食べたことがないんだぞ。プリンはどんな味だ？お前はキャットフードでも食ってやがれ。파괴신은오은영박사빙의를합니다。금쪽이치료완료。이어서천진반피콜로18호가나서봅니다。오천크스도안되는데너네가되겠냐고。덴데는드디어비루스를보고신인것같다며예상해봅니다。제트시절최강전사가나서보지만한방컷。결국싸우기로마음먹은베지터한대도때리지못합니다。지구를파괴하기로결정한비루스。전사들은아무도못때렸는데부르마의문의1승。ちょっと、いい加減にしてよ、あんた。私の大事な誕生パーティーを台無しにしないでよね。결국비루스에게한대맞는부르마。俺のブルマに何しやがる。부르마때문에제대로열받은베지터。치치가맞아도소노공은두근두근거린다고했을텐데공격이안먹히는줄알았으나비루스한방먹이기에성공합니다。젤리포까지사용하는베지터。만다이게슈퍼사이야진고도나노가違うよね。그러나역시신은신이었습니다。베지터를혼내줍니다。비루스는음식이맛있었다는이유로오룡에게기회를줍니다。비겨버린가위바위보。비루스는스킬을사용하는데뭐야근데이거일본에도있는거였어。결국가위바위보에지는오룡。비루스는지구를파괴하려고합니다。待て！소노공이나타납니다。비루스사마이치카바치카ちょっと試してもいいか。その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もしかしたらだけど探し出せっかもしんねんだ。ブルマ、ドラゴンボール使わせてくれ。소노공은신룡에게초사연갓을물어볼생각이었습니다。이대오신룡そして願いを叶えたまえ。미리준비되어있던드래곤볼로신룡을불러냅니다。신룡의등장에놀란근처에있던피라우일당。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って知ってっか？知ってたらそいつを呼び出してほしいんだけど。비루스가있다는말에쫄아버린신룡。実はすぐに呼び出すことはできないのでございます。초사이어인갓이란사이어인들의신화속존재였고현대시대에는없다고합니다。다만초사이어인갓을만드는방법을안다는신룡。5つの正しい心を持つサイヤ人が手を携え、
もう一人の正しいサイヤ人に心を注ぎ込めばサイヤ人の神となる。되는방법은이렇다고합니다빠르게도망가는신룡그렇게작업을시작하는사이어인들하지만아직변화를못느끼는손오공そうじゃありませんよ注ぎ込むのは木じゃなくて心です木를보내는게아니라마음을보내야한다는우이스게다가다섯명이한명에게보내는거라필요한총인원은여섯명이었습니다그말을듣고다시파괴협박을하는비루스오나카노나카니이르사이어진자다메데쇼까다분난데스키도인밍아웃을해버린비델애기를키울지구가없어질위기인데아빠가돼서좋은손오반그렇게비델을껴서다시진행해봅니다난못건네야빠베지타노세이카나고한노아가짱가다다시코코로자네인자네카너때문인것같은데그때뱃속의아기가반응합니다그렇게마음이전달되기시작하고붉은빛을내뿜는손오공손오공은초사이언가시됩니다こいつが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か。本当、とんでもねえパワーだ、ビルス様。僕には父さんの気を全く感じられないんですけど。神の放つ気は普通の人間には感じることができないんですから。神의기는인간이느낄수없다고합니다。그렇게시작된사이어인의신대파괴신의대결。신이되어도비루스의힘에못미칩니다。하지만손오공도비루스의공격을막아내기시작합니다。신의기를발산하는손오공비루스에게처음으로상처가납니다딱밤목소리를하는소심한오공비루스도점점힘을보여주기시작합니다비루스의기술을압축해버리는손오공하지만아직도봐주고있는것이었습니다맞으면서우주공간까지날아간손오공손오공의완벽한각성을위해지구를위협하는비루스엄청난에너지파로반격합니다悪かったね손오공의몸을뚫어버린비루스探していたのは君じゃなかったようだ그렇게지구로떨어집니다あんなに強いやつがいるなんて強すぎてなんだかおら뚫린상처가회복돼버립니다すげえワクワクしてきたぞ그렇게다시맞붙는둘둘의격돌에우주가버티기힘들다고말하는개왕신들우주가파괴되거나말거나계속싸우는파괴신과싸움광개왕신계는물론지구까지충격파가전해집니다오히려더파워를내는두사람그와중에신기술연습까지하는손오공こいつ僕との戦いの中で新しい技を試していやがったのか그사실에열받은비루스神の力を身につけてなお上に行こうというのか。あ、行くぞ。둘의파워가너무강해온우주에영향을주고있습니다그렇게대폭발이일어났는데다행히모두무사합니다まさか私の愛のパワーが奇跡を起こしたのか。본인도속이는것같은사탄의사기この場に存在するすべてのエネルギーを無にした비루스덕분에아무일도없었던것이었습니다비루스는 100% 의파워를다쓰고있지도않았습니다 100% 로상대하겠다는비루스손오공은초사이어인원으로돌아갑니다초1상태인데공격이통하는이상한상황どうやらスーパーサイヤ人ゴッドのパワーは時間入れで消え失せたわけではなかったようだなパワーは完全に融合して君自身のものになった초사이어인가세파워는사라진게아니라손오공의몸속에기든것이었습니다그렇게계속되는둘의싸움혼신의힘을담은펀치를날리는손오공하지만비루스가막아냅니다지구붙고싶지만따로복노가치다딱밤때리기로마무리하는비루스떨어지던손오공은한번더부활합니다이마すごくいい感じで終わってただろうがおとなしく倒れろ그러게말이야마지막에마지막까지힘을쥐어짜는손오공두명의기술이부딪히자이상한게생겨납니다어떻게든에너지를터뜨려버린손오공나비루스様요감히삼았다가라떼요기도못깨까요갓대니키메테룬잔네쏘그렇게진짜로쓰러지는손오공지구로떨어지는걸베지터가잡아줍니다소레데와가이리마시오까손고쿠가가테바지큐와하카이시나이
でも僕が勝った場合は결국지구를파괴하는비루스인줄알았으나잠들어버립니다비루스様と遊んでくださっ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礼はいつか。그게우이스는잠든비루스를데리고돌아갑니다いつまで寝たふりをなさっているんです。비루스도츤데레과였습니다悟空さんを認めて 100% のパワーを出したなんていうのは彼の全力を引き出すための方言。嘘ですものね。分かってるじゃないか。알고보니 100% 풀파워도거짓말이었던징글징글한파괴신의힘어찌됐건지구를지켜내긴지켜낸손오공그렇게드래곤볼슈퍼파괴신비루스편은끝이나게됩니다시청해주셔서감사하고좋아요와구독부탁드려요골든프리저편에서만나요